짠짠짠짠 짠짠짠짠짠 현장 스케치하러 갑니다. 내가 서야 될 무대는 어디인가 한번 보고 분위기 좀 파악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정말 덥네요. 건물 봐봐. 와, 부산이 어마어마하구만. 떨리고 저한테 이런 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오실진 잘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는 개념으로 사는 게 꿀잼 하는 거죠. 인생 뭐 있습니까? 아니 메인 무대가 너무 커. 총각일 때도 미팅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확실한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료를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은 거. 이거 달고 싶다. 아, 형님. 오. 제가 이렇게 아저씨로서 38살에 도전해서 이런 무대까지 설 수 있다는 이게 뭔가 내 스스로도 마음이 좀 이상해요. 기분도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 팬분들과 멀리서 와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드릴까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못 오신 분들도 마음은 함께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와주신 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첩첩첩 아아아 대전에서 또 더 멀리서 오신 분. 용인에서. 야. 어디? 수원에서. 박수 한번 다 해주세요. 아. 와, 보기만 해도 땀난다. 이거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자신 있는 분만 드세요. 아유,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드릴까요? 아, 드세요. 아, 왠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아, 닦아주세요. 아니 보자마자 이거를 하나 드리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몸만 찍어가지고 골드 버튼도 받고 형님 또 서서히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여기 어우 맞네. 아 여기도 이거 맛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 주실 분. 미래 리뷰 유튜버다. 없어요? 선물 있는데 없지? 아 저분 좋았어. 자본주의 사회 인정 잔악계 인정. 어떤 맛입니까? 우뭇가사리 같습니다. 우뭇가사리? 이렇게 말하고 타갈라 그랬어? 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찬 PD 이니셜이 새겨진 잔입니다. 네. 아, 이번에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먹기는 싫은데 먹어볼게. 자, 찬 PD를 잊게 해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먹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엄청 많네. 대박이네. 사랑하는 녹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부위 참치로 보면은 대뱃살 같은 부위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을 거야? 알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자 요거는 다 먹여줘. 야! 참참참! 오케이. 친구 것도 하나 집어줘. 오케이. 우리 아들 하나 집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끝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성 최초로 드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맛인가요? 서울에다가 다시마 사든 받아봤어요. 어떻게 맛이 있었나요? 아 괜찮았어요. 오! 군소를 좋아하는 여성분 생겼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로 섣불리 도전을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로 취두부입니다. 밑에 한 분씩 올라오세요. 자, 줄 서주세요. 네.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뱉으실 분들은 여기다 뱉으시면 되는데, 봉지 하나씩 드릴게요, 미리. 자, 빨리 서기로! 오! 바로 다시 하나 가져가십니다. 나보다 비위 세신 분이 많네. 오! 아, 이분들 뭐야? 다음 분! 아니, 시도부를 막 삼키시는데, 그냥? 혹시 48시간 굶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아, 그냥 꼴깍생 끼기. 오케이, 오케이. 아, 여성분이시네. 조금만 체격이 작으니까. 이거 불행거 가져가서 네. 가져가 다음 분
나온 추동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삼키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삼켰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다 잘 먹네. 맛있다고요? 네,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준비한 거를 다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녹진이들이 많이 와줘가지고 힘이 나서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긴장하지 않고 잘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천마트 볼 거죠? 저기 끝에 메인 무대 하죠. 마지막 무대인데요. 후회 없이 시청자분들이랑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또 성민과 좋은 추억도 쌓고요. 나는 차PD님하고 하니까 안 떨리네. 나 혼자 할 때는 많이 떨렸는데 뭐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 이상한 거 시켜야지. 이상한 거 시켜. 아니 농담을 안 시켜. 재밌잖아. 재미를 위해서라면 망가질 수 있어. 첫마태 화이팅!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혹시 술 드시거나 안주 드시는 분 집에서 아주아주 아주 간편하게 노바시 새우라는 걸 준비했는데 노바시 새우가 뭐냐? 야 넣어줘요. 어허. 다 때려 넣어버리기 이렇게. 마상무와 탑PD의 음식 먹어보십니다. 어허. 자, 포차 분위기네. 포차 분위기. 네, 포차 포차. 아 예. 와 대박. 아니 가까이 보니까 자, 드셔보시고 맛은 좀 어떠세요? 너무 딱 맞고. 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일단 예. 기본적으로 맛있다. 예. 하나에 3, 4만 원 정도 비싸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와, 어! 보시죠. 어, 냄새, 혹시 냄새 나시나요? 아, 냄새 한번 옆에서 맡아보세요. 아, 너무 좋아. 잠깐만요. 네. 아까 저 혼자 할 때도 와서 시식하시고 식사하러 오셨죠? 아, 예. 많이 드십시오. 여기 오시니. 아, 그래요? 사인이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면 아쉬움은 남죠. 그런데 차PD님하고는 케미가 너무 좋아서 사실 개인 무대는 많이 긴장도 하고 했는데 차PD님하고 올라갈 때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웠고 확실히 같이 있으니까 좋네.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길을 많이 바꾸 가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또 열심히 리뷰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안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스튜디오에서 봐요. 구독자 안 누르는 사람 없죠? 없어. 참 맞어. 아, 썼어. 참참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참참참. 와, 좋아.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데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오프닝 이만해 정상이. 유키팅이랑 유천씨씨랑 비교하면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유, 예. 한 말씀 하실 분들 계시면은 인사말. 할 말씀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오, 셰프가 인정한. 내가 굽고 있어. 굽는 거 좀 찍어주세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손도 안 대고 수고 한 번이 혼자 드시는 분이시네. 아, 이거 테이블에 고기. 이런 호강 어디서 못 봤거든요. 어디 셰프가 구워주는 고기를 이렇게. 좀 죄송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감히 또 그러면 네, 안 돼요.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구워줄 때 먹어야 돼. 엽찬 아닙니다. 제가 다 돈 내고 먹는 건데 좋아하는 음식 가게고 너무 맛있어요. 자, 10초 홍보, 10초 홍보 들어갈게요. 딱 10초야. 매일매일 김해에서 도축한 고기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작업해서 가루 숙성시켜서 판매하는 고깃집입니다. 많이 많이 찾으세요. 아, 저 이제 제가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저 진짜
진짜 홍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깃집 상호를 말씀 안 하시고. 아, 그 얘기 안 했어. 아, 오케이. 이게 안 했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옆에 분들. 우리 아마따니. 나선입니다. 아마따, 이거 빨리 했어. 아마따. 아마따입니다. 고기를 제가 근래에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고 그 안에 육즙이 진짜 풍부해요. 그리고 뭐 느끼한 맛이라든지 뭐 소 그런 냄새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식감이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혹시 뱃속에 아이도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마구마구 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홍보하는 데는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 홍보 안 해드립니다. 제가 결제하고 못하러 홍보해드립니까? 특이한 어떻게 합니다.